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롭게 채워지는 식품들. 늘 그만큼 사람들에 의해 소비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매자를 기다리는 식품들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손만 뻗으면, 마음만 먹으면 식품을 구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우리는 식량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정말 먹을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필요한 곡물을 돈만 주면 사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식량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량 위기라는 게 한 10년 주기로 또는 20년 주기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어도 필요한 식량을 못 사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은 식량. 하지만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 꼴입니다.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곡물의 100이라 그러면 보통 한 40에서 50까지가 이제 사료용, 고기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중에 또 한 20-30%가 뭘로 가냐면 바이오 에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쪽을 안 갔으면 사실은 저쪽으로 이제 식량으로 빠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다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곡물 양이, 식량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줄게 되니까 가격은 뛰게 되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굶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은 몇몇 메이저 곡물 기업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국제 곡물 거래의 무려 80%. 여기에 종자와 비료, 식품 가공까지 더하면 전 세계 식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7년 밀과 보리 수확량이 감소하자 곡물 수출국에서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수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곡물 가격이 두세 배로 뛰어오르면서 아이티를 비롯한 30여 개 국가에선 폭동이 일어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 파동.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믿을 수 없겠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육식 문화가 늘면서 사료용 곡물은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요. 그 말은 곧 앞으로 곡물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世界的なですね経済発展で、中国をはじめとしてですね、多くの国が経済発展をして、畜産物の需要が高まってますよね。そうすると、畜産物の生産のために必要な穀物というものが どんどんどんどん必要になってきていると。で、一方で、穀物生産の可能な農地というものがやはり限られてきているので、将来ちゃんと全部供給できるのかというような、まあ、不安というか心配は当然あるかなと思います。 식량 공급 량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는 또 있는데요. 바로 기후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 빈번한 이상기후는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here are recent estimates that a temperature rise of 1 degree Celsius usually results in a food reduction in many of the tropical and subtropical countries of about 10-15%. Now, we think that as we increase CO2 concentrations, if nothing has been done, the temperature in 2100 will be about 3 degrees warmer than right now. So 3 degrees warming translates to reduction in tropical and subtropical food production by about 30-40%. And that happens at a time when still the world population is increasing. 곡물의 경우 생육이 가능한 최적의 온도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경우 기존의 경작지에서 농사가 아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The Syrian drought in 2011 or 2010 actually created
a vacuum. So no food production in the rural areas. Many of the farmers moving to the cities, creating also some political and societal tensions. And then on top of this, there was a political conflict which led to mass migrations out of Syria. So you can think of climate stress and food insecurity be one of the drivers also for political conflicts and resulting mass migrations. 인구의 증가, 육식 위주의 식생활, 기상이변, 그리고 재난과 전쟁.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 한 국가가 일정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국가 스스로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생산 비율을 식량 자급률, 그리고 사료용을 포함한 국내 생산 비율을 곡물 자급률로 구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급률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이 101.5%인데 비해 국내 곡물 자급률은 23%. OECD 회원국들 중에 최하위 수준인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중 분쟁과 같이 이런 보호주의가 점점 확산되면서 그 국가들의 통상 마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에 들어오는 식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 국내 이제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서울과 비슷한 면적의 싱가포르, 약 580만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국가입니다.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 따르면 1위국은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See, this goes to the fact that, you know, it doesn't mean that if you produce more, you're the most food secure. You can produce a lot of food. If the food doesn't get to the consumer, if the consumer cannot afford to buy the food, then you're not food secure at the household level. 경작 면적이 나라 전체의 채 1%가 되지 않는 나라. 식량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어떻게 최고의 식량 안보국이 되었을까요? 주목할 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식량에 관한 정책,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Do you also think that they're doing a good job? Yes, definitely. We really trust them because we are also in the F&B business. So we take a lot of guidance, a lot of directions from the government in this area. Right, and we are also very careful with what we serve to our customers. Well, I think the Singapore government, they are doing a good job in monitoring the in import of stuff. That's why we trust things that is being packed in Singapore. 식량 안보를 자국의 국방력만큼이나 관심 있게 다루는 싱가포르 정부. 하나의 품목도 다양한 대륙의 다양한 국가에서 더불어 원액, 분말, 가공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수입선의 다변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식량 탄력성. 이것이 싱가포르 식량 정책의 핵심입니다. Diversity, yes, we have to be importing from many countries. So we are only saying that we cannot rely, our policy is we cannot rely on one country for 30% of our supply. Anything above 30% is dangerous. So we diversify, we get a few countries. Yeah. 싱가포르가 수입하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거래되는 폐석 판장 수입 도매 시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수입 품목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시찰한 결과 싱가포르는 현재 170여 곳의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국제법상 인정된 나라 수가 242개국인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 국가 중 70%와 식량 교육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원산지는 여러 국가. 만약 어떤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싱가포르는 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식품 수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크랜스턴 씨 역시 수입선의 다변화를 강조합니다. Becaus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so they have different seasons of producing food. So say for example one food seasons ends in one country, the other country will continue supply. So this will be ensuring the seamless supply of you know food to Singapore. Yes. Mean the diversity can keep the you know, stable supply to Singapore. Yes, yes. 다양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그 정책에 발맞춘 민간의 역할 분담. 주요 식량 수입국인 싱가포르가 식량 안보 1위국이 된 비결은 바로 다양성에 있습니다. The diversification is very interesting. It is based on a policy called resilience. Okay, so the policy is resilience. And what resilience means is that we want to diversify, but there's a reason for the diversification. It's so that anytime there's a crisis, it gives us the ability to buffer, okay? You know, to come up with, you know, alternatives, yeah? But this actually explains our resilience policy in Singapore, which means that we don't put all our eggs in one basket. We put our eggs in many, many baskets. So anything happens, we can draw from them, yeah. 싱가포르는 썰티바이썰티라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경작지 면적이 국토의 1%밖에 되지 않는 국가. 싱가포르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스마트팜인데요. We use very little energy. We do not use LED lighting. We rely on sunlight. We have rainwater harvesting, and we use rainwater for irrigation. And our irrigation water is only 5% the amount compared to the people farming on the ground. 이곳에서 재배 중인 모든 작물은 16시간을 주기로 제일 아래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작물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기 위해서죠. 또한 성장에 필요한 관계용수는 모두 빗물에 의존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채소는 물고기의 먹이로, 물고기의 배설물은 퇴비로 사용하죠. 이런 전 과정은 자연스레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기술 농업. 이렇듯 싱가포르는 경작지의 면적에 기대기보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량 생산의 취약성을 극복합니다. We fear that because of climate change, certain of our traditional food suppliers may be affected by drought, by floods, whatever, right? And they cannot export to us. So we must, in Singapore, produce enough as a buffer. We can never produce 100% of the food we eat. We just don't have the land, right? But we can produce enough to be a buffer. 경작지가 턱없이 부족한 싱가포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절대 과제이다 보니 정부는 기존의 재래식 농가에는 땅을 임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술 농업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엔 지원을 아끼지 않죠. The focus of the aeroponic systems that we're using right now is to use as little water as possible to provide the nutrients to the plants and everything is automated. Yeah. 4년 전 농업 분야에 뛰어든 카이희안 씨. 농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지금껏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금의 농기업을 만들게 됐답니다. 작물이 자라는 수직의 조립식 선반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충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포함된 물은 안개 형식으로 분사됩니다.
수확을 제외한 전 과정이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죠. Why we grow vertical like this and so that we can harvest the sunlight as much as possible without using LED sunlight. And then we have the greenhouse system here that responds directly to the sun and the weather condition. So when it's raining, when it's too hot, the screens will come up to prevent too much sunlight from coming into the greenhouse. So all these things is a clockwork of systems and technologies that work together to ensure the best environment that we can provide for the plants so that they can grow sustainably. 이렇게 재배된 작물은 자국 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고급 식재료로 팔려나가는데요. This sustainability is a very big idea, I guess. When you start off with be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using less energy, using less input, all these things is important that we start from the production stage. So these are the values that our consumers believe and they support us because of that. 카이 씨는 올해 새로운 땅을 임대받았습니다. 지금의 농장보다 6배가 더 큰 규모. 무려 6헥타르에 이르는 이곳에서 싱가포르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So this is the start, I guess, of the next wave of future farms in Singapore. And recently they have tendered a 20 years lease to a lot of farms. Actually quite a handful of farms got won the land tender, right? We are one of them. And this is the next wave of high-tech farms in Singapore. 이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와 또 기업이 합심해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On and Run 프로그램입니다. ELP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유급 인턴십 과정인데요. What is the industry work goals, then also to know how it works, then to learn more about the fishery at the same time. It's a two-way, just to learn the fish, also learn to study at the same time. Also know how the system works as well. ELP는 2015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식량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The polytechnics are now offering diplomas in farming, fish farming, vegetable farming. Yeah. And through these diplomas, they help their students get this earn and learn programs, internships basically, but paid internships. And that's one way to get them interested in farming. You know, see, in fact, another way is to attract the computer science students to think about how can they apply computer science to farming. Yeah, we're seeing that happening now, especially in our university here. Okay, try to divert them, you know, and say, look, instead of just looking at computer applications in transport, in aeroplanes, you know, how about farming? Okay. And some of them are kind of starting to get interested. Yeah. But it's very important because without this young generation. 정부는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농업으로 부족한 경작지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식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것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식량 안보 지수 1위가 될 수 있었던 싱가포르의 비결입니다. 이곳은 부산에서 유일한 미국 처리장. 정부의 공공 비축미를 비롯해 쌀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옛날 광활했던 김해 평야가 바로 이 인근에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낮은 곡물 자급률 속에서도 쌀의 경우 자급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80%를 차지하는 쌀농사. 하지만 쌀농사는 점점 그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래 공장이 인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입니다. 예. 얼마큼 정도 생각하고? 나락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천 톤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농업 인구는 85% 줄어든 데다 농경지 면적도 30% 감소한 탓에
쌀 생산량 또한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무엇보다 쌀 소비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36kg인데 비해 지난해의 경우 불과 61kg. 쌀 소비량만 보면 50년 사이에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쌀 소비의 감소는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육류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축의 사료인 밀과 콩, 옥수수 등 곡물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입하는 곡물 1,500만 톤 중에서 900만 톤이 사료용으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육류 소비가 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사료 곡물의 수입이 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생산량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곡물 수요가 2배 넘게 느는 동안 수입량은 7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1%도 되지 않는데요. 곡물 작업의 기형적인 불균형은 식량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판을 좀 바꿀 것이냐. 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체 작물, 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쌀을 대체하는 작물, 예를 들면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대두, 뭐 콩이라든가 그죠. 이런 작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쌀 과잉 문제 풀고 식량 자금률 향상하고 전체적으로 논 농업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구도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 농업 문제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많은 면이 닮은 나라입니다. 쌀을 위주로 한 식습관,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언제나 식량 자금률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던 1995년, 당시 한국과 일본의 곡물 자금률은 30%. 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곡물 자금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미세하지만 매년 자금률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まず食料の自給率の目標を設定して国内生産を維持す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輸入の確保ですね、輸入を確保することと緊急時の食料安全保障ですね、緊急時に国民にちゃんと食料を提供すること、それから世界の食料事業を安定させるための国際協力、こういうことをすると いうふうに基本法で決まっています。で、具体的な施策の内容はですね、 5年ごとに策定される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の中で決め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은 일찍이 식량 안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식량 자금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었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뭘 노력한다, 국가의 책무로서 그죠. 뭐 그런 규정은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소비자들, 생산자들, 국민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수치화해가지고 그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죠. 일본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현재 이제 연량 기준으로 45%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현재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00년도부터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죠. 그 결과로 이제 목표까지는 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식량 자금률이 상당히 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38%에서 40%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종전하고 달리 어느 정도 이제 식량 자금률이 유지되는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의 식량 정책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부축은 정부와 기업입니다. 특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곡물 시장에 진출한 종합상사들과 우리나라의 농협격인 JA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日本の場合は農協グループが全農がですね、アメリカで実際に穀物のビジネスをやってますので、
アメリカ資本以外で唯一アメリカの中西部のコーンベルトの中までビジネスを持って行っています。現地でエレベーターを持っていますし、それから、ミシピー川を下ってくる橋桁バージを持っている。それから、港でポートエレベーターを持っている。これを全部持っている。で、これはアメリカから見て外国資本は全農だけなんです。식량자금률을높이기위한일본의노력눈여겨볼것은또있습니다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그지역에서소비하자는일명지산지소체계적인로컬푸드소비촉진을통해자국의농산물생산을확대하자는건데요이렇게도쿄주택가의편의점에서조차인근지역의농산물을판매할만큼지산지소는꽤적극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내가사는지역의농산물을내가애용해야한다는의무감이깊이자리하고있는거죠도쿄의한적한주택가주위에서흔히볼수있는일반적인슈퍼마켓처럼보이지만이곳은과일과채소를비롯한신선농산물전문점입니다그러니까동네안에작은농산물시장인셈인데요특이한점은수입산이라고해봐야중국산죽순한국산파프리카정도이곳에서거래되는상품의 95% 는모두자국에서생산된일본국내산입니다あのこちらはあの他のスーパーに比べて、はい、国産が非常に多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まああのまあ、自分が食べたいものを販売したい、まあ、そういう思いもあって国内産のものが多いということそしてやはり日本の農業をねこれから支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どんどんどんどんやはりあの生産者農業される方が非常に減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恐れられている今こういう昨今なんで、やはり生産者を守るためにも少しでも国産で作ったものをちゃんと自分たちが消費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仕組み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国産のものを一生懸命売ってますね。はい。개장시간을기다리는손님들누구보다먼저신선한제품을구입하기위해아침부터서둘러모였습니다전국각지에서생산된특산물들국내산을취급하는가게를일부러찾은손님들인만큼소비자들의선택기준은비교적명확합니다やっぱりお買い物をするときって国産って気になりますか気になりますやっぱちっちゃい子供がいるので絶対国産のものだったり自分がやっぱり田舎が都会ではないので特にあの自分の実家の県が入ってるものを結構メインに選んでしまったりはしますね、はい、うちはほとんど国産ばっかりですでも野菜はここは外国よりやっぱり田舎で直接に取ってくるから新鮮ですよすごく저렴하면서도신선한농산물을선택하려는소비자거기다자국의농업에대한위기의식은지산지소의큰원동력인데요그런소비자들에게인근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고민할필요조차없는최선의선택입니다例えば東京であれば東京で作ってる野菜を東京の人たちで食べないでどうするんだっていうあの地元のものを食べようっていう動き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よね、まあ、国内産のものも同じですけど、まあ、地元のものを地元で消費していきましょうっていうような動きが非常に日本には今あるんで、まあ、そういうことからどんどんどんどん国産のものが増え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ね일본효고현이나미이곳은주로쌀과채소가풍부한전형적인농촌지역인데요이곳중학교를찾았습니다급식에사용될재료를실은트럭이학교에도착하면서오늘급식준비가본격적으로시작됩니다학교급식을위해공급되는재료는대부분이나미지역과인근에서생산된것들인데요이처럼학교급식은지산지소의좋은활용처로이용되고있었습니다이나미지역には海がございませんということは魚類は稲美町内産の魚っていうのがないそれと畜産業を
稲美町では営む方が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肉なんかも町内産の分がない。ただ野菜類は町内の分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学校給食の中には、地元で採れた野菜をふんだんに利用して、給食を作っております。で、町内で採れない例えば魚なんかでしたら、兵庫県産近い町で採れる食材を使ってできるだけ仕上げていきたい。학생들의급식30분전교장선생님이먼저식사를합니다식재료에문제는없는지먼저체크해보기위해서인데요생선을제외하고는모두이나미에서생산된것들입니다よく知ってると思います、うん、これは本校にもそうなんですが栄養教諭というのが、配属しておりまして、そのものがこう中心になって、その地元の食材であることはいろんな場面で話をしております、例えば、こうプリントで、保護者向けにも、こういった、食材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紹介したりであるとか、掲示板の方に校内の中にこう立てまして、こ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いると。곧급식이시작될시간입니다급식은쌀밥을기본으로주메뉴와부메뉴로구성됩니다이나미지역은일본에서도특히쌀생산지로유명한데요이나미에서생산된쌀로지은밥은기본다른메뉴들역시가능한한지역에서생산된재료들을사용합니다今日の給食は、キャベツのおひたし玉ねぎの味噌汁牛乳です合わせていただきます이런지산지소의원칙은이른바식육교육을통해서학생들에겐하나의일상이됐는데요4월11일목요일今日の献立はご飯、牛乳、アジのピリ辛あえ、キャベツのおひたし、玉ねぎの味噌汁です。ピリ辛あえには豆板醤を使っています。そら豆を発酵させて唐辛子などと合わせて熟成させて作ります。ピリッとした辛さの中にも日本人が慣れ親しんだ味噌と同じく発酵食品独特の旨味もあって料理を美味しくしてくれます。이제학교의영양사사리씨가등장한차례입니다。地産地消っていう言葉聞いたことありますよね。知ってますよね。地元で生産されたものを地元で消費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地産地消にはいいところがたくさんあります。新鮮で美味しい旬のものを味わえる。それから、生産者さんの顔が見えて安心安全。あと運搬距離が短いので CO2 の排出量が少なくて環境に優しいとか、あと地域の活性化や食料自給率の向上につながるなどたくさんいいところがあります。今日の食材の中で稲美町産のもの、毎日ほぼ毎日あるご飯、お米、万葉の香りですね。それと稲美町産の大豆を使った味噌とキャベツ、ニンニク、玉ねぎ、それと兵庫県産のものは毎日飲んでる牛乳、ネギですね。皆さんも当たり前のように食べてますけど、こういうふうにたくさん地元産のものを使った地産地消の給食っていうのはどこででもできるわけではないので、本当にとても恵まれた環境やなと思います。학교급식으로지산지소를실천하고식육교육을통해식량안보의중요성을알아가는학교농업에임하는일본의노력이이곳중학교에서그대로드러납니다이른아침이나미지역의한주차장매주토요일이면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대면하는직거래장터가펼쳐지는데요이장터의주인공은이나미지역인근의생산자와소비자들입니다인근의농민들이트럭에물건을싣고오면물건을내리지도않은채그자리에서바로거래가이루어지기도합니다당일새벽바로수확한농산물을살수있으니소비자로선이만큼더신선한재료도없을테죠여기서사는이유가뭐가있습니까そうですね。まあ新鮮な野菜も買えますし、生産者の方のまあ少しでも役に立てるよう、毎週来させてもらってます。
そうやね、やっぱりね、同じようなこの生産者の顔も見たいし、知らんもんもいいし、それから安いし、それでもう朝の空気を吸いにここへ来とる。특이한건이곳직거래장터를찾는생산자는사실돈을버는게목적이아니라는겁니다가트たちはど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ますか新鮮だということで喜んではもらってますお客さんにはで農家さんたちもやっぱり直接お客さんとの会話ができるというのもい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どうしてもスーパーとかになるとお客さんとの距離が遠いので例えばこういったお客さんからの声が聞こえないのでこういうところはそういうのも聞きやすいのでいろいろと、まあ、都合がいいといいますか自分たちの生産者目線では分からないことが消費者さんの意見を聞けるの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ね장터를통해소비자를직접만나고그과정에서신뢰와유대감을얻는것그것이바로직접물건을파는이유라고하는데요토요일아침의직거래장터그런데알고보니이곳은 JA 가운영하는직판장주차장이었습니다일본 JA 그러니까일본농업협동조합은우리의농협정도로이해하면되는데요장터를제공한 JA 는지산지소를위한상설직판장을따로운영하고있습니다전국의 JA 대地産地消を推進するために直売所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と呼んでおりますけれどもこれを展開しています地元の食材を地元で購入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全国でですね直売所は約2000店舗展開しておりまして売上高は合計で約3500億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生産者の方がですね、直接農産物を持ち寄ることが多くて新鮮で生産者の顔が見える安全安心な食材が手に入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시커먼 물건들을 전시하느라 바쁜 농민들 옥수수 양파 토마토 고추 등 이남이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진열대 한가득 쌓여갑니다 이곳 직판장에선 농산물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생산자가직접알려주는지역농산물을활용한레시피채소와과일을소재로한시콘테스트도열렸습니다지역민들에게신뢰를받는지역의농산물그러니까수입농산물이들어설자리는점점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지산지소는이렇게생산자와소비자가연대해그들만의작은울타리를치는것이라할수있는데요생산지와생산자의이름을보고상품을구입하는경우도적지않습니다생산지역또는생산자가구매를결정짓는하나의브랜드인셈이죠농가사의얼굴이見えるという部分で名前というのが一つの顔みたいになってますのでこちらの例えばトマト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名前を見たときにあこの人なんやったらっていう部分でもやっぱお客さんを選べるとだから同じトマトの中でもいろんな、同じ品種でもいろんな顔がトマトの顔も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部分の、ラベルの名前っていうのがまた一つの顔になってまたお客さんも選ぶ楽しみもありますしこちらの名前っていうのがまた一つのブランドというような形でお客さんにも喜んでいただくような感じですね정부의장기적인식량정책과이를받쳐주는기업들의농업에대한투자그리고신뢰를바탕으로단단히결속된소비자와생산자이모두는지금일본이식량안보에주목하고있다는증거입니다농업은이제미래의성장산업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옥상을태양전지판으로가득채운이건물들중엔의외로식물을생산하는공장이있습니다이핑크빛의정체는식물생장에최적화된 LED 조명이외에도물과온도그리고인공바람까지모든것은자동제어시스템으로조절됩니다말하자면첨단기술이도입된농업공장인것이죠
difference between urban farming, urban indoor farming and outside farming. It's just that this is a controlled environment. So almost everything is actually similar to outside, except in place of sunlight, we have intelligent LED lighting. And we have water inside, we have the soil growing medium. So like the elements of the environment, like the wind, actually we can create. So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as compared to outside farming, except that the environment inside is more stable. The plants don't have to be stressed so much. They have a constant supply of light, of water, and they do have their rest time and off day. So basically,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what is being grown inside and outside. And the advantage of indoor farming is that it's pesticide-free. 2013년 처음 시작된 어반 파밍, 즉 도심 속 공장형 농장. 이곳에선 주로 싱가포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을 재배하는데 수확된 것들은 전량 싱가포르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The main reason why we did it in Singapore is the lack of farming space in Singapore. So in Singapore, only about 1% of the land we basically allowed it to be farmed. So with that, there is an importance of actually indoor farming. So with indoor farming, we are able to provide our customers a stable supply of crops, quality crops, and as I mentioned, pesticide-free crops. So this is a different value from the outside farm. And I also mentioned currently farming, it's no more a sunset industry. It's actually a sunrise industry. We can work with different farmers to basically provide a different kind of values to the consumers in Singapore.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는 농업. 하지만 농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들인데요. 우리나라의 포스코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철강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선택, 왜 식량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대로 식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뭐 비근하게 이제 뭐 무기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역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윤이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실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곡물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가 아직은 무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오렉신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곡물 수출 터미널의 지분 75%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을 갖게 된 건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매와 검사, 저장과 선적 등 단계별 물류 컨트롤이 가능한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취급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은 전년도 대비 60%가 늘었습니다. 만약 국제 곡물 터미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면 해외 곡물의 수급 안정화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이 세계 5위의 수입국이고 그런 많은 수입량을 절대적으로 이제 외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곡물 파동기, 평상시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파동기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체계를 수립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농업과도 닿아 있습니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 드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드론을 활용해서 벽실을 뿌리는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인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풀어가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도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를 했고요. 또 이 다른 일반 채소나 시설 채소에서도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 이제 들어가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득을 창출시키는 방향에 농업인들도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농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건물 옥상엔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버티컬 팜을 운영하고 있는 콩크롭사는 농업 분야에 뛰어든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대런 씨는 미래의 가치를 농업에서 발견한 후 교사라는 직업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Well, I didn't actually start it all the way from the beginning. We really started in 2011 as a community farm. So that was many years ago. We started off as a community farm. Along the way, we realized that when we grow together with the community, you achieve a lot of the social and community factors and values that you really want. But along the way, to make it really sustainable and to really make sure that your production is consistent, we decided to move over to a commercial model. 지역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는 농업의 가치. 농업의 가치에 주목한 작은 농기업의 커다란 혁신. 그것은 곧 싱가포르 식량 안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With the increased wealth, we also realize that it is also really important to not forget where your food comes from so that you don't take that as for granted. It is only right for any business to want to make money. But what is also important for businesses is to really think that, to really understand that when you earn the money, it is also because you are providing a service to society, you are providing an important good to society.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농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키워가는 게 아닐까요?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그 안에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를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농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비즈니스화 시켜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그들이 가치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영 주체가 아마 만들어질 거고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농기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농업을 이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정치, 경제, 무역, 기후 등 세계 식량 시장의 변동성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수많은 변수로부터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조건이겠죠. 세계는 지금 식량을 생산하고 확보하기 위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땅과 사람, 정책과 기술. 우리의 농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